안녕하십니까.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. 오늘은 병의원 인테리어 관련해서 세무조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 병원 거래처 중에 병의원이 상당히 많은데요. 제가 그 병원 그 개원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원장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. 아, 세무사님. 인테리어 공사가 1억이 들어갔는데 이거 세금 계산서 받는 게 좋습니까? 안 받는 게 좋습니까?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십니다. 왜 이런 질문들은 하시는 거죠? 예, 세금 계산서를 안 받으면 공사비 1억만 지급하면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억 1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 1천만 원이 아까우니까 이 받는 게 좋으냐 안 받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시죠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자, 3단계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테리어 관련해서 세무상 쟁점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. 인테리어를 처음에 설치를 하겠죠. 그 다음에는 설치를 하고 개원을 해서 그 인테리어 장치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사용 기간이 다 되거나 아니면 다시 개축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폐기를 하게 되겠죠. 3단계로 나눠 설명을 드리면 인테리어를 설치했을 때는 세금 계산서는 수취하는 것이 무조건 원칙입니다.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법에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만약에 세금 계산서를 원장님이 1억 그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발급받지 않았다, 수령하지 않았다,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증빙불비 가산세를 받게 됩니다.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불이익을 받게 되죠.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원칙이고요. 또 그 숙지하셔야 될 것이 치과나 성형외과 같은 업종들 또 많은 또 업종들이 최근에 과세 업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. 많은 업종들이 병원이 전에는 다 면세였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과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과세업종으로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. 인테리어 공사비 1억 원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1천만 원을 또 부담을 했는데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 원장님이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는 얘기죠. 그래서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는 수취하는 것이 좋고요. 부득이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꼭 나중에 세무조사를 대비해서 통장 거래를 하시고 또 증빙을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증빙을 받아놓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강조해드립니다. 자, 두 번째, 인테리어를 사용할 때는 감가상각 방법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. 개원 초기에 이익이 많거나 적을 때 잘 구분하셔가지고 경우의 수에 맞게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할 것인지 정률법으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추가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본래의 취득가액에 합산합니다.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추가 공사비가 또 발생했다. 그러면 새로운 공사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에 그 공사했던 인테리어 1억 원과 합산된다는 것이죠. 자,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폐기를 할 때는 인테리어 공사비 1억 원을 폐기할 때는 나머지 감가상각을 5천만 원만 내고 5천만 원 미상각 잔액이다. 그러면 폐기하는 할 때 그 잔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폐기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설치할 때는 인테리어 설치할 때는 세금계산서 수령이 원칙이다. 두 번째, 사용할 때는 감가상각 방법을 잘 선택하셔라. 세 번째, 폐기 시 나머지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시라라는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.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.